세상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1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공포가 미국 대륙을 집어삼킬 그중 첫 번째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뒤로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렌트로 계신 분들이 렌트비를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융자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아직까지 희망은 우리 곁에 늘 있으며 포기하거나 좌절하기에는 세상에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요즘 주변 분들과 전화나 문자 인사 등 첫 마디가 건강 괜찮으시죠? 입니다. 건강 관련 질문은 늘 먼저 하게 되는데요. 가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1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공포가 미국 대륙을 집어삼킬 만큼 큰 위협을 주고 있어 걱정을 넘어 위기의식에 경각심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외출 후 손 씻기, 운전 전에 핸들이나 손에 닿는 부분 소독하기, 일회용 장갑으로 가스 주유 시 손잡이 잡기 등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대처 방법들을 잘 숙지하시고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요즘 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동산이나 재정 관련 내용과 해답,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후 대처해 나갈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일 먼저 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뒤로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답부터 알려드리면 모기지 회사마다 다르지만 가능하다입니다. 정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지만 모기지 회사마다 강제성은 띄고 있지 않아 되도록 페이먼트를 유예해 주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모기지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웹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팬데믹 리퀘스트를 하시거나 COVID-19 헬프 데스크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화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페이먼트를 뒤로 미뤄달라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도움을 주고 있으니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모기지 회사에 바로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은 페이먼트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페이먼트를 뒤로 미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30년 융자일 경우 만약에 3개월을 위해 영어로는 defer라고 하는데 이 defer를 받을 경우 30년 3개월로 페이먼트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두 번째는 렌트로 계신 분들이 렌트비를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집 주인분과 잘 의논하셔서 해당 기간 동안 렌트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모습이 어떨까요? 주변에서 이런 랜로드 분들이 많이 보이면서 그래도 아직 세상이 각박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융자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디제스터 론 또는 PPP 론 등의 융자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디제스터 론을 받으신 분들은 몇몇 보았는데 PPP 론을 받으신 분은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갑자기 융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 상태이며 세부 신청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 혼자서 신청하시기보다는 주변의 전문가와 같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혼자서 신청하시기보다는 주변의 전문가와 같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아는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을 마친 후 나중에 해당 웹페이지나 전화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영상이나 뉴스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융자금도 한두 달 유예해 주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이자를 내는 분들은 이자도 유예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므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면 좋겠지만 상태가 길어진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제쯤 이 상황이 나아지겠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백신이 개발되는 시점부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다고 해도 심리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백신 개발을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제일 먼저 구제 대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 세워질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받아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해봐도 소용없다고 본인은 하다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고 부정적이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었다지만 나에게는 미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담은 금물입니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한번 잘 알아보자는 마음을 꼭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략적인 상황만 가지고는 자세하고 꼭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받기 어려우나 솔직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플랜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어떤 분이 저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하셔서 제일 먼저 모기지 위해 자동차 페이먼트, 페널티 없이 연장, 실업급여 신청 등을 도와드렸는데 당장에 나갈 페이먼트 약 3,000불 정도를 안 내시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로 언젠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뭔가를 알아보시고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쇼잉의 형태도 바뀔 것이며 원격으로 집을 보고 구매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자료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눈으로 직접 보는 마켓에서 데이터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마켓으로 말이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바이어 마켓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상당 기간 이 현상이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바이어분들은 이 상황이 나아지면 적극적인 구매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융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자체에서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주권 문호도 한시적으로 막고 있어 외국인 신분으로 투자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동산 구입하기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공해 드렸는데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 융자를 할 수 있는 플랜은 은행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최소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현금 구매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제약이 없으므로 그 마켓은 예년과 상관없이 활발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방송을 끝내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은 우리 곁에 늘 있으며 포기하거나 좌절하기에는 세상에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내용이 좋으셨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치고 방송 마칠까 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좋았다 하시는 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잣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이자를 알면 돈이 보인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튜디오를 오픈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시는
클럽9 셀피 포토 스튜디오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주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